이게 저 심요막이구나. 아, 이 작네요. 텔레비에서는 저몇번 보기는 봤는데 실제로 그 심요막이라고는 제가 처음 봅니다. 저도 여기서 옛날에 저 심요살이 그 하고 그렇게 저 지냈다고 합니다. 사람 이거 눕기에도 공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진짜 작아요. 실제로 보니까. 여기서 저 심요살이 할 정도 되면은 정말 그 효자 분이실 것 같습니다.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. 진짜 하늘이 내려준 그 효자입니다. 옛날에 실제로 여기서 저 심호사리를 하셨다고 합니다. 이 시대의 진짜 효자분이시다. 모친이 80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후에 그 자손되는 분이 그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심요막을 짓고 3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심요살이를 하셨다고 하네요. 정말 대단한 효자분이십니다. 아무쪼록 저 좋은 곳에서 그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이것만 올려놓으면 돼. 아니, 아까 저 올라오다가 저 보니까 저 심요막인가? 야. 그거 진짜 그 실화네, 그지야? 그럼요. 진짜 그 대단하시다, 그분은. 3년을 그러니까 요즘 추가. 같은 시대에 저런 게 아직 남아 있다니까 정말 효자 아닙니까? 이게 뭐 마을에 뭐 잔치하는 모이지요? 우리요? 예. 아, 우리 막 먹고 놀라. 아, 여기서요? 야. 아이고, 좋다. 좋죠. 한잔 잡수고 가세요. 아니, 근데 아줌마 여는 저 동네 저땅 집질 만한 땅은 보통 얼마씩이에요? 예. 그거 땅 나름이지 뭐. 대략적으로 또. 대략적으로 뭐 저런 데는 뭐돈 10만 원 가고, 이런 데는 뭐한 20만 원좀더 가고. 그렇구나. 예. 이건 대부분 다 농사 짓는 모양이지요. 그렇죠. 그 이제 귀농하신 분은 뭐 그냥 와서 취향 사는 조금 먹을 것 조금 하고 놀고 그렇죠. 그러시구나. 이 진돗개는 암컷이에요? 수컷이에요. 아, 인물 정말 잘생겼다. 이 족보가 있는 게 같은데. 아까 그 심요막을 지나가지고 여기 성금 마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. 여기도 저 마을 가구수가 한 10여 가구? 그 정도 지금 되는 것 같네요. 여기도 저 터는 좋은데 흙집인데 아 이게 집이 거의 다 무너졌네요. 집이 다 거의 무너지고 거의 이제 형체만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. 흙은 지금 흙벽은 거의 다 떨어지고 빈집으로 그렇게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. 마을이 여기 저 산중턱에 위치해가 있으니까 그 보는 풍광은 저 좋습니다. 보는 풍광도 좋고 아까 저기 정자에 저기서 이제 동네 아줌매들 모여가지고 그 맛있는 뭐 음식을 해먹는다고 하네요. 마을을 이렇게 집 돌아보고 있는데 저 위에 이제 아줌매들이 정자에서 그 음식을 해먹는다고 저보고 저 오랍니다. 맛있는 음식 해준다고. 이렇게 그 가구 수가 적고 일하면은 그 동네 이웃분들끼리 이제 유대관계가 좋아요. 유대관계가 좋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먹는 그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자주 해 먹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
그 동네 몇분 이렇게 그땅 시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평당 한 10만 원 정도면은 그집 지을 만한 땅을 여기서는 그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시골 와서 땅 같은 거를 알아볼 때는 그한 군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몇 군데를 두루 탐문을 해봐야 돼요. 원래 땅 시세라는 게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. 그땅 팔라고 카는 사람이 그 땅값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. 그런 걸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고, 기촌 하실 때는 이렇게 그 10가구나 한 20가구 정도 그렇게 가구가 형성된 마을이 조용하게 기촌 생활하기에는 더없이 그 좋더라고요. 이거 콩도 농사 직접 지으신 거예요? 그럼요. 그래, 이 맛이 이래 구수하구나. 아, 진짜, 진짜 아이, 달다. 나무도 뭐 이리 달고 이만큼 구수하고. 먹는 거 보니까. 성금 마을에서 동네 아줌매들한테 그 비지찌개 하고 배추전 얻어먹고 지금 맑은 마을로 넘어왔습니다. 성금 맑은 마을이란 뜻이 옛날에 금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다고 하네요. 특히 이제 맑은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말로 그렇게 이제 쏟아지는 그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맑은 마을로 그 붙여졌다고 합니다. 여기 저 맑은 마을도 이래 보니까 동네 가구 수가 한 10여 가구? 한 10여 가구도 안 되겠다. 지금 보니까 한 7가구, 6가구 그렇게 저 사는 한적한 마을입니다. 보니까 동네가 저 산중턱에 위치해가 있으니까 그 바람도 좀 불고 좀 그렇습니다. 아, 여기가 저 맑음이 오샘이라 하는 데입니다. 여기가 저 약수물 그 나오는 데네. 이 오샘이라고 붙여졌는 게이 옆에 나무가 그 옻나무락 하네요. 그 옻나무락 해가지고 그 약수터 이름이 오샘으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. 와, 여기 밑에 물이여 고여가 있네요. 물여 한 사발 왔는 김에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. 이게 저 오쌤입니다, 오쌤. 물맛 좋다. 여기도 저 가구 수가 한 10여 가구. 조금 지금 못 되는 것 같아요. 아담한 마을입니다. 옛날에 금이 그만이나 쏟아졌다 카이. 지금도 저금 많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맑은 마을 저 와가지고 이제 저 고도계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저 해발 한 400고지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. 요 앞에 보이는 집도 보니까 저 농막 같기도 하고 이쁘장하게 그렇게 저 깔끔하게 집을 만들어 놨네요. 기촌 생활하기에는 요 정도 같으면은 크게 뭐 불편함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저 집인 것 같습니다. 오쌤, 아까 그 제가 약수를 먹어봤잖아요. 먹어봤는데 온나무 그저 바로 옆에서 옻나무가 있어 그런지 그 향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반 약수물하고는 조금 맛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샘 저것도 약수물이 좀 특이하네요. 아, 이 집도 저 산중턱에 이쁘게 아담하게 집을 지어놨네요.
농막 긋기도 하고 한 6평? 5평, 6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밑에 이제 저 데크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이제 집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네. 요즘 저 시골 가면은 농막 활용도가 그 굉장히 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그 농막이 참잘 나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농막 그 짓는 분들이 그 갖다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일단 농막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. 아, 밖에는 이거 통나무인데, 통나무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. 일단 나무 자재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단가는 비싸겠다. 마을에 저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니까 동네가 참 한적한 느낌입니다.